안녕하세요. 달카웠습니다. 요아이요. 아이고야, 참. 요거 대문자초 요정이라는 아이. 엄청 가격 거하죠. 아이고, 세상에. 자, 요아이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왔습니다. 친정이 처음처럼 야생화입니다.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이거 여기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저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궁금합니다요. 여기. 그이 화분에서 얼마나 이게 묵었을까 하는 게 여기 이 빼볼 때 설레임이 그런 거예요. 와, 꽤 됐네요. 여기에서 있은 지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꽤 됐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저기가 뿌리가 이렇게 해서 돌아져서 막 이렇게 이제 오래된 뿌리잖아요. 요런 거는 살살살살 이렇게 걷어내셔도 돼요. 이렇게요. 100% 녹소토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네요. 녹소토에 이렇게 잘 자라나 봅니다. 성격이. 요런 게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넘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요게, 요런 녹소토가 다 일본에서 화산재에, 그런 거를 저기를 해서, 요게, 된 거예요. 요게요, 녹소토가. 그래서, 거기 아마 이렇게 맞춰져서 잘 있고, 여름에 녹는 식물 있죠? 그런 게잘 요렇게 자라고 요게 성격이 약산성이라고 해요. 자, 요 정도로 털고 해볼게요. 여기 뿌리는 어느 정도 요렇게 잘 저기가 됐네요. 바깥 뿌리 요 정도로 털고서 여기다 심어줄 거예요. 뿌리가 이게 밑으로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자, 요거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사온 여기 야생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를 가지런히 해서 이렇게 해서 심어볼게요. 옹기톤 나는 이런 화분이에요. 자,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줄 건데요. 가운데를 약간 봉긋하게 해서 이렇게 뿌리를 잘 펼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다 심었고요. 제가 지금 제문자초를 키우고 있는 게잘 되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그늘에서 키우셔야 돼요. 쌍떡잎 식물 장미목 범의 귓가에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이게 그 습한 바위 있죠. 이런데 틈새나 그런 골짜기 바위 틈새 이런 데에서 붙어서 산다 그래요. 반음지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쐬는 장소에서 이걸 키우시면 안 돼요. 한 시간 정도 요 정도 햇살이 들어오고요. 간접광으로 들어오는 그런 데서 키우셔야 되고 햇볕이 없는 데게 있죠.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키우기가 적합한 식물이에요. 반음지 식물입니다. 양지가 아니고요. 양지에 가면 이 아이가 누렇게 뜨고 막 입장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늘에 두고 키워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항상 그늘진 곳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애호가님들도 키우고 계시는 거 보면은 다이가 있으면은 밑에도 있죠.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키우세요. 다 그늘에다가. 월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에서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는 데에서 키우기가 적합한 그런 식물이에요. 이건 꽃은 초가을에서 봄까지 이렇게 피는데요. 겨울에는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핀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는 약간 소강 상태고요. 초가을부터 이렇게 하고, 물주기는 겉흙이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주한 2회 정도 주면 된대요. 너무 또 가습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면 좋다고 해요. 영양제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주실 필요 없고요. 여름에는 그냥 그늘에서 키우기만 하시면 되고요. 초가을에 이제 그, 가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주 1회 정도 주시고, 봄에 정도 돼갖고는, 영양제를, 이제 꽃 다지고 나면, 영양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6개월짜리 영양제를 올려놓으시는 분은 한 10알 정도를 올려놓으시되, 가을에 올려놓으시면 봄까지 그 영양제로 그냥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액비를 주시는 분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 주시면 지금 저거 자라는 것처럼 아주 반질반질하게 자랄 거예요. 꽃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 한번 분갈이 해봤고요. 다른 애 한번 또 하나 해볼게요. 요 아이요. 목천이롱이요. 참,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은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천이롱인데, 나무로 자라는 천이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신상인지 모식갱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네요. 그냥 뭐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흙을 보니까 뭐 흙은 괜찮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많이 털어서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살짝만 겉터크하고 요것만 이렇게 살짝 털어서 결합이 잘 되도록만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 요것도 여기 한번 보세요. 요렇게 여기를 딱 잘라서 밑에서 이렇게 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나무를 받나 봐. 여기도 잘라가지고 양쪽 가지를 이렇게 받았네요. 요렇게 해서 키우는데 이게 다년생이래요. 나무 목질화가 되면서 이렇게 천이롱인데, 그런데 길게 늘어지면서도 이렇게 늘어지면서도 자란대요. 이렇게 늘어지면서도 자라고 또 위에 이렇게 꼿꼿하게도 자란대요. 늘어지는 게 싫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딱 여기를 자를 때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가지가 나오죠. 그럼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가지 끝에 또 꽃이 피겠죠. 요거는 가지 끝에 꽃이 핀대요. 이렇게 제라늄하고 똑같죠. 가지 끝에 이렇게 가지가 많아야 꽃이 많이 올라오겠죠. 요런 것도 꽃을 많이 보시려면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여기 가지 끝에서 꽃이 오니까 우리 가지 끝에 오잖아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를 딱 자르면 되겠죠. 삽목은 장마철 오기 전에가 제일 잘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항상 잘 된다고 봐야죠.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근데 꽃이 오니까 지금 삽목을 못 하잖아요. 꽃을 다 보신 다음에 딱 잘라서 삽목을 하면 또 요 가지 끝에서 또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우암도에서 온 요 화분에다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밑에 이렇게 깔았고요. 흙은 제가 방금 분갈이한 그 대문자초에서 나온 있죠. 요거 녹소토에다가 밭흙을 이렇게 좀 반반 좀 섞었어요. 배수 잘 되게 여기에다가 요거 넣었어요. 저기 그거 뭐죠? 계피가루 이렇게 넣으셨는데 50% 마사에다가 밭흙 한 30 정도 넣고 플라이트 10 넣고 혹시 또 요게 모르니까 뭐 녹소토나 뭐 요런 거 있으시면 요렇게 해서 쓰시고요. 100% 야생토에다 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둥이 다육 크게다가 심으시는 분들은 용토를 한 20% 더 혼합을 해서 토둥이 다육 흙 80에다가 그렇게 해서 쓰시고요. 또 영주 우암도의 흙은 반반이라고 항상 말씀드릴 때 영주 우암도의 흙 30, 그 다음에 대립 중립 마사 10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50을 맞추고 흙을 한 40 이렇게 넣으시고요. 펄라이트 10 정도 넣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분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요. 아이고, 흙을 사서 쓰시는 데가 제가 소개하는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흙 소개가 많아서 어떤 분은 아이고야 하우스님 너무 헷갈립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댓글에서 이 흙에다가 써도 돼요 어째요 하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고요. 물 한번 줘 볼게요. 자, 물을 아주 많이 줍니다. 아이고야, 물 주니까 먼지 쫙 올라오죠. 참, 목천이롱이 있는지는 이거 작년에도 나왔었나 봐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진짜 못 본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처음 키워보는 요런 것들을 데리고 와 봅니다. 이제 한번 예전에 많이 키워보고 요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오는 편이 아니고요. 처음 나와서 이렇게 자료가 없고 뭐 또 요런 것들을 함께 키워보고 보고 싶어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막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 이런 거는 자료를 찾아서 분갈이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좀 키우기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갈이 같이 하면서 안 키워본 거 요런 거 위주로 제가 가져오고 있어요. 자, 저는 이 흔한 대문자초도요 작년에부터 처음 키워봤어요. 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키우기가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키우는데 요거는 복토를 했고 요거는 복토를 안 했잖아요. 요건 왜 안 했냐면요, 이게 이 말라요. 이게 그 이 야생토가 마르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요게 바짝 마르면 물을 주려고 요런 거는 복토를 안 했어요. 복토를 안 하면 물을 줄 때 이렇게 도망을 다녀서 조금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물을 줄때 용이하라고 요런 거 복토를 안 하고 요런 거는 뭐 이틀에 한번 요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복토를 합니다. 이런 건 호수로도 물을 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나무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물을 요렇게 줘도 잘 자랄 것 같습니다요. 자, 모든 꽃은 요렇게 줄때이 꽃에 주는 것보다 요렇게 바깥에 요렇게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아이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